다음에 계속했어.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Yes, I have a hamster too. Hey, 자,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? 얘두 가지 Yes, 뜻. I do. I have a hamster too. 두 가지 뜻 알려드리겠습니다. 투의 뜻은 첫 번째 뜻. 또한, 역시, 마찬가지로 이런 뜻도 있고요. 또 무슨 뜻도 있대요. 또한, 역시, 이런 뜻도 함께. 있고. 함께? 너무란 뜻도 있다 했어요. 이제 한여름이 되면 이렇게들 얘기하겠죠? 이거 보세요. It's too hot. It's too hot.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? 그것은 너무 더워. 너무 덥다 이 뜻이겠죠. 추후에 두 가지 뜻 또한 역시 너무란 뜻이 있는데 1번 뜻 또한 역시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문장 끝에 쉼표하고 나서 뒤에 옵니다. 그래서 구분하기 쉬워요. 투의 뜻이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인지. 오케이, 잘했고요. 크기 시험 잘 쳐주세요.